현대인들이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. 앞에 여기 스태프 두 분이 계신데, 이 스태프 두 분도 정말 감정 못 다스리는 아이콘이죠. 여자 스태프님은 그렇게 제가 뭐 컴퓨터를 한대 씹고 쉰다고. 컴퓨터 12대 샀다는 소문이, 12년 동안 1년 샀다는 소문이 있는데, 그래서 이 감정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좋지 않은 감정들이 쌓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쌓였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곤 하죠. 어떤 문제예요? 감정들이 쌓였을 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,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본인 삶을 생각하시면 돼요. 본인이 이러고 있을 테니까. 시청자분들도 이러는 분들 많을 텐데,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, 사람은. 네. 최근에 터진 기억 있으신가요?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 단계인 것 같아요. 네. 여기 단계. 네, 이제 조금만 이만큼만 올라오면 터지기 직전이겠죠? 그렇죠. 네. 그래서 터지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, 안으로 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오랫동안 화와 짜증이 안에서 터졌을 땐좀 우울 같은 마음에 좀 감기가 생기죠. 좀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때도 있고, 더큰 문제는 이게 밖으로 터졌을 텐데, 이게 화와 짜증을 오랫동안 참다가 터트릴 땐 사실 이 감정을 상하게 한 원인과 상관없는 곳에서 터질 때가 많습니다. 특히 뭐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한 건데 이걸 참았다가 터질 땐뭐 집안에 있는 아내한테 터진다든가 이렇게 엉뚱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조심하셔야죠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시나 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그 쌓였을 때 네. 제일 좋은 건 대화로 풀면 되거든요. 근데 남편분과 싸우셨을 때 여보 나 이런 것 때문에 열받아. 그럼 남편분이 미안해. 나도 그런 것 때문에 열받았는데. 나도 미안해. 오! 하고 깔끔하게 끝나시던가요? 그렇지 않죠. 네,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얼굴에 써 계시거든요. 누가 봐도 아닌 걸알수 있죠. 네. 직장에서도 이렇게 뭐 과장님과 뭐 대리와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서로 이렇게 쌓였던 것들을 대화로 쉽게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쉽지 않죠. 참 어려운 거죠. 그래서 대화로 푸는 게다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쌓지 않고 스스로 풀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 삶에 필요하죠.